하트마다 한 방 한 방이 엄청 있네. 아니, 한음 한음이 진짜 다 너무 멋있, 너무 고결하다. 와, 호흡을 다 저렇게 한음 한음이 다 예술이야. 어, 그치. 신청각방 충돌라 훈 두. 안녕하세요, 훈두입니다. 오늘 들을 노래는 무엇이지요? 아, 맞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최고. 아, 다른 밑담 노래 리액션 해달라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웰컴, 웰컴. 우, 노래 제목이 뭐죠? New Mozama. New Mozama. 나는 밑담 노래 너무 좋아요. 믿고 보는 밑담 노래. 바로 갈까요? Mot Hai Ba Di. Sẽ là một ca khúc nữa do Tâm viết. Đây là một ca khúc mà Tâm nghĩ là đến bây giờ cũng rất là được nhiều sự yêu mến của khán giả. Và đó là ca khúc nằm trong wow, phải, phải, phải tâm tái của mình. Trước khi mà đến Tâm chính, thường thường người ta gọi là Tâm tái. Và sau khi tái xong thì mới chín. Mà chín xong thì mới đến cái gì đó chưa biết. Nhưng mà ca khúc này cũng là được nhiều khán giả yêu thích lắm. Xin được gửi quý vị và các bạn ca khúc được mang tên Như Một Giấc Mơ. Như Một Giấc Mơ. Because I love you. 난 이, 난 이, 이 리듬 너무 좋아. 3박자 리듬. vẫn biết vẫn nhớ hay là mong cũng thế thôi. Bao nhiêu yêu thương cũng chỉ như những giấc mơ. Đã cố gắng sống khi tình yêu đã cách xa. Nhưng tim em đau vì không muốn để mất anh.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발성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그렇지. 자기 목소리를 말해 주는 거 같아. 와. 오, 이 표현이야. 어깨를 예전에 와 와 와 와 하트마다 한 방 한 방이 엄청 있네. 아니, 한음 한음이 진짜 다 너무 멋있, 너무 고결하다. 와. 가사가 직접적이네. 진짜. 와, 진짜 넘사다, 넘사. 와. 와, 노래. 와, 노래 다 저렇게. 한음 한음이 다 예술이야. 어, 그치. 아, 이게 감탄, 감탄이 해석이야. 갑자기 아니. 와. 자, 키가 바뀝니다. 야, 아니 이제 감탄이 계속 나.
와, 아니 응급 조절이. 와. 와, 진짜. 와, 아니 호흡 쓰는 게 달라. 장난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안 에미완. What the hell? 아니야 그랬어. 찌인가? MUG. 제가 와를 몇 번 했는지 들으면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순이 와 몇 번 했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와를 왜 했냐면요. 목소리 한음한음에 호흡이 다 완전 다 써지는 그 감동이 장난 아니에요. 보통 저런 자기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런 게 있죠. 이제 보통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치, 모든 가수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부르진 않는데 자기 목소리를 보통 부를 때 이제 기준은 모든 호흡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쓰고 입안의 공간도 정확하게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듯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자기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렇게 있어요. 진짜 그냥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치. 그 와중에 호흡 컨트롤부터 고음을 질러내는 그 모든 호흡이 진짜 보통 일반 사람의 호흡이 여기서 노래한다고 하면은 일단 저 바닥에서부터 그 호흡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전기를 다 받아서 노래하는 사람 같아요. 톤부터 호흡 뭐 발성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한 음을 내도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다 저희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집중하게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 저 톤은 진짜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본인의 톤 그대로를 발성적으로 다 갖다 쓰는 이게 사실 그냥 예술이거든요. 대가 대가. 와 미쳤어요. 예술이에요. 밑담 아티스트. 와 진짜 너무 잘하네. 밑담은 아트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저 밑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같은 길에 같은 호흡으로 저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장인 표시 줘야 돼요. 아 밑담 옆에 장인 표시. 장인입니다. 별 이렇게 소리 내는 나는 진짜 장인입니다. 어떤 발성적인 거 너무 완벽하지만 사실 나는 이 콘서트 무대 자체가 진짜 하나의 어떤 한복의 그림 같았어요. 너무 영화 같고 딱 봤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가사도 되게 직설적인 게 이 밑담이라는 캐릭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밑담의 이 아티스트야 시원시원하고 이 화통한 성격들 있잖아요. 그냥 웃고 이야기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진짜 동네 누나 같은 느낌. 근데 사람들은 저 밑담이 저렇게 노래를 하면 원래 타고났다 뭐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저희도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저걸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 밑담 눈물을 흘리며 그 연습을 했을지 그리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잘하겠지만은 저 과정까지 있기에 얼마나 많은 대단한 노력들과 수고를 했을지를 아니까 더욱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래도 애초에 잘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진짜 거의 우리가 뭐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술. 그치. 아 이번에도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으면서 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발성적인 거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그 전반적인 그 아름다움 그 무대 완성도의 아름다움을 받고 무대 그 이 조명과 이 전 진짜 너무 콘서트 가고 싶었습니다. 아 무슨 스토리텔러 같아.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말을 막 전달해 주는 것 같아. 이게 저는 가사가 애절하면서도 진짜 파워풀하다고 느껴가지고 부드럽다가 진짜 파워풀한데 이 노래라는 게 도입부도 있고 중간 B파트도 있고 후렴구도 있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한 파트마다 다 이런 카운터펀치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그래서 임팩트가 저는 그냥 이 약하게 내든 세게 내든 그 호흡의 깊이가 거의 깊이 수준이 거의 어디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수심 한 1800m 정도 내려갔다 거기서 전기를 다 끌어서 노래를 한다. 1800m. 이야 엄청나네요. 낡은 소리 고운 소리 밑담 목소리 밑담 밑담. 자 오늘도 너무너무 진짜 대박 레전드 영상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훈두에게 듣고 싶은 노래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밑담 눈물 내 마지막 밑담을 가져가